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싸게 파는 곳의 비싼 차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음식을 비싸게 팔거나 싸게 파는 곳은 뭐가 다른 걸까요? 그냥 먹을 뿐 신경 쓰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인지 친절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식 가격을 소문날 정도로 싸게 파는 식당은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싸고 푸짐하게 라든가 빠르게 등으로 이미 알게 모르게 차별화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싸게 파는 식당이 TV에 나올 때 보면 건물주이거나 빌딩 속 구석에 있어 위치적으로 불리할 때 파격적인 값으로 손님들에게 위치를 알릴 수 있습니다. 메뉴 한 가지는 미치고 팔겠지만 우선은 손님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첫 방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주위보다 놀랍도록 싼 가격은 크게 부각시키지만 정작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손님들의 반응 중 꼭 나오는 말은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PD는 전문가에게 다니며 국내산인지 업주가 말한 고기 부위인지 시청자를 대신해서 확인해주는 모습이 방영되곤 합니다. 인간은 먹거리에 대한 원초적 본능이 있는 반면 그에 비례한 의심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원시시대부터 무의식적으로 전해져 오는 것 같은데요.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현대사회에 와서도 본능과 의심의 관계는 그때와 지금 별반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초적 본능과 의심을 해결해주는 강도 높은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오피스 상권에서는 품질과 스피드로 차별화를 챙겨야 할 것 같은데요. 싸기만 해서는 호응받기 힘들 것입니다. 오피스 상권일수록 읽을 수 있는 스토리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건물주라거나 식재료를 직접 조달하는 농민, 솔직하게 인건비를 갈아 넣어 운영한다든지 자그나마 어떤 이야기가 생기면 소문에 소문은 꼬리를 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딩 깊은 곳에 있는 식당이나 3층은 애초에 식당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민폐 같기도 한데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겠지만 시작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 우동 프랜차이즈가 비싼 번화가에 1층에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번화가 1층이라는 곳은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비싸지만 특별한 곳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봅니다. 그러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식재료에 스토리를 불어넣어 경쟁력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매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반복학습이 되고 경쟁점과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손님의 눈에 비친 싼 음식은 오만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들 것입니다. 저 가격에 파는 음식이 제대로 된 것일까? 설명하지 않으면 내 음식이 어떤 품질인지 절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식당의 차별화는 경쟁점과의 차별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특별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기농의 식재료를 사용하진 못하더라도 대장균을 없애는 식당만의 방법을 손님께 알리면 좋을 것입니다. 주인장 혼자만 알고 있는 유기농보다는 손님들께 지지를 얻기 쉬울 것 같은데요. 퍼스널 브랜딩의 아이디어를 식당 브랜딩에도 적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